오늘은 스카타고 프라그먼트 그리고 나이키가 함께 진행을 한 콜라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볼 겁니다. 많이 보신 제품이라서 지겨우실 텐데 뭐 언제나 그랬듯이 스니커다 채널에서만 볼수 있는 다른 얘기를 할 거니까 재밌게 보시고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조던 1 같은 경우는 오지 컬러,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근본이라는 컬러 아니면은 무시당하고 외면받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2014년도에는 그게 더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프라그먼트 조던 1 하이가 발매가 됐는데, 프라그먼트 조던 1 하이 같은 경우는 논 오지 컬러이면서도 일부 오지 컬러의 인기를 능가하는 그런 첫 번째 모델이 됐고, 이후 발매되는 논 오지 컬러 제품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캇의 역수우시 같은 경우는 기본 조던 1 디자인을 제외하고 시각적으로 가장 성공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이와 로우 제품의 컬러가 바뀌어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로우 제품 같은 경우는 프라그먼트의 느낌과 스캇의 느낌을 확실히 구분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각각의 로고를 제외하고 이 어퍼 부분을 보면은 프라그먼트 조던 1의 컬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질감을 통일해서 프라그먼트 느낌을 그대로 살렸고, 역수우시와 끈, 그리고 혀 부분, 그리고 이 미드솔 같은 경우는 스캇이 좋아하는 빈티지 느낌의 에이징된 미색을 사용함으로써 스캇의 영역으로 따로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이 역수우시를 보면 어퍼와 다른 질감의 가죽을 사용을 해서 컬러뿐 아니라 질감에서도 어퍼와 확실히 분리를 했고, 특히 역수우시의 측면을 보면은 핑크빛이 도는 가죽 특유의 색감을 그대로 살려서 확실한 분리감과 함께 여분의 핑크끈과의 연계성을 갖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과하게 사용되면은 밋밋하게 보일 수 있는 미세 컬러를 소재의 다양성으로 커버를 좀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그 패브릭 소재의 끈을 사용하지 않고 코팅된 얇은 신발 끈을 사용함으로써 미색의 혀와 신발끈도 확실히 분리감을 주고 입체감을 살린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 박스나 뭐 로고 같은 경우는 리뷰가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뭐 따로 리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으면 그냥 정 사이즈 신으면 잘 맞습니다.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반업 정도 하시면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그리고 발볼 있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1업 정도 하시면은 잘 맞으실 겁니다. 올해 12월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